더하기 dy/dt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이 자리에 들어가면 됩니다. 루트에. 자, dx dt라고 했으니까 dx dt예요. x를 t로 미분합니다. 아, 또 자, t로 미분할게요. 마이너스 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코사인 2t 플러스에다 얼마? 2에 마이너스 2t에다가 아, 나 왜 맨날 이런 것만 보지? 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에다. 아, 됐죠? dy dt 마이너스 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사인 2t 자, 그리고 얼마 되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괄호 2배에다가 코사인 2t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맞죠? 자, 있어. 둘 다 제곱해서 더하겠습니다. 아, 제곱해서 더합시다. 제곱하면요. 자, 4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t 그리고 코사인 제곱 2t 사인 제곱 2t 1이겠죠? 이거 똑같은 거잖아. 자, 얼마 돼요? 더하기 2에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2 플러스 제곱하면 얼마? 4 되죠? 자, 사인 제곱 2t, 코사인 제곱 2t 합하면 1이에요. 자, 이거 볼까요? 이게 마이너스 2 플러스 4, 플러스 2. 자, 이거 제곱해서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플러스 4, 마이너스 플러스 8, 플러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그렇죠? 사라져줘야 정사인 거야. 안 사라지면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이게 다 돼져버립니다. 두 개를 다 해버리면. 2AB, 2AB는 다 죽죠? 그럼 남아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8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t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d. 됐다! 됐다! 자, 그러면 2root d니까요. 자,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2파이 2에 마이너스 2t 사인 2t 곱하기 루트 8이 2루트 2자 2루트 2 2루트 예 2루트 2에 마이너스 2t 아 이게 되죠? 산수 틀리면 모르겠다. 자, 여기서 2파이 2루트 2니까 4루트 2파이죠? 아, 정신 어지러. 얼마? 2에 마이너스 4t 사인 2t죠? 맞죠? 자, 이렇게 해서 0에서 2분의 8 아, dt 4루트 2 파이 2에 마이너스 4t 사인 2t 맞죠?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4루트 2 파이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2에 마이너스 4t 사인 2t dt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네요. 자, 이제 이거 적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 아이디어 알려줄게요. 요걸 외우는 방법은요. 자, 인테그랄 2에 at 코사인 bt 라든지 2에 at 사인 bt 이렇게 적분하면요 되게 복잡해요. 알았죠? 그래서 답을 쓴다 그러면 하나 알려줄게요. 다음 같은 식을 씁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자 a제곱이에요. 알았죠? 요거 쓰고요. 자, 이제 선생님이 잘 하는 거 보세요. 결론만 암기하면 됩니다. 이걸 선생님이 이제 차수 축소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적분하는 거는 처음부터 적분하고요. 미분하는 대상은 처음에는 그만둡니다. 뭐냐면 코사인 bt는 미분해요. 적분하면 a분의 1 익스포넨셜 at가 되죠.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부호를 마이너스를 쓰고요. 미분하는 걸 여기다 미분합니다. 얼마 되냐면 마이너스 b 사인 bt죠. 자, 그리고요. 적분하는 건 처음부터 적분한 걸 그대로 적분합니다. 얼마? a제곱분의 1에 exponential at. 자, 이렇게 쓰면 끝나요. 알았죠?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처음에 미분하는 거는 그대로 두고요. 자, 그걸 다시 이제 미분합니다. 적분하는 건 처음부터 적분하고요. 그 다음 또 적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분하는 건 처음부터 적분하고 또 적분해 주는 거죠. 미분하는 건 처음에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미분합니다. 마이너스 붙여주는 거 잊지 말고요. 자, 이렇게 하면 계산이 끝나요. 알았죠? 자, 이제 선생님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얼마? 4루트 2파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16 더하기 4니까 20이죠. A 제곱 16이에요. 자, 미분하는 건 그대로 둡니다. 사인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제 적분합니다. 마이너스 4분의 1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t. 자, 이렇게 쓰고요. 자, 이제 마이너스고요. 미분합니다. 2배 얼마? 코사인 2t. 곱하기 적분을 또합니다. 얼마? 16분의 1, 2의 마이너스 4t. 요 놈을 적분하는 거야? 자,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알겠어요? 자, 이거 이제 어떻게 되냐면 5가 되고요. 5분의 16, 루트 2 얼마? 파이가 되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건 이제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4분의 1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t 사인 2t. 자, 얼마 되죠? 마이너스 8분의 1에 얼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t 코사인 2t가 됩니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제로에서 어디까지요? 2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얘 집어넣으면 죽고 얘 집어넣으면 살죠. 얘 집어넣으면 이거 죽고 얘 집어넣으면 살죠. 얘는 필요 없는 얘기야. 얘만 계산하면 되겠죠. 알았습니까? 원칙적인 아이디어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 있겠다. 알아먹겠습니까? 결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포커스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보고 우리가 매개변수에 들어가 있는 형태를 잘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쌤 설명하는 건데요. 자, 뭘 얘기를 할 거냐면 지금 나와 있는 녀석 이제 매개변수로 표현한 거고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자, 이제 우리가 극좌표계로 간다 그러면 R equal F 세타라고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뭐 R equal 뭐? 예를 들어서 E 사인 세타 뭐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주어진 녀석에 대한 부분을 X축으로 회전시켰을 때라고 나오면 X축으로 회전한 건 어떻게 됩니까? 2파이에 뭐? Y가 바로 반지름이죠. Y도 얼마? DS라고 쓴다 그랬죠? 자, 인테그랄이라고 쓰는데 Y축으로 회전시키면 2파이 X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2파이 Y도 얼마? Y는 R 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니까 E 얼마 돼요? 사인 세타인데 R이 얘니까 사인 제곱 세타가 되겠죠. 이렇게 되죠. 자, DS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루트에다가 R 제곱 플러스 얼마? R 프라임 제곱에 D 세타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알았지? 그리고 얼마 돼요? 세타 1에서부터 세타 2까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극좌표계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4파이에 얼마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몇 도에서 몇 도까지 나와 있겠죠? 자, 얼마? 사인 제곱 세타. 자, R 제곱은 루트 4 사인 제곱 세타. R 프라임이 2 코사인 세타죠. 보라 4 얼마? 코사인 제곱 세타. D 세타. 알았습니까? 이해되겠죠? 미분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4가 되면 2 빠지면 얼마? 8파이에다가 세타 1에서 세타 2까지. 사인 제곱 세타, D 세타.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게 왈리스 공식을 쓰는 내용이 아니라면 반각 공식 써서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얼마죠? 2세타라고 해서 적분해주면 되겠죠? 알았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뭐가 돼요? 회전체의 공면적까지 우리가 아이디어를 한번 봤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극좌표계와 매개변수에 관련된 녀석의 적분에 대한 응용들 한번 쫙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여러분한테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잘 치기 바라겠습니다.